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뭐 아침에 우리 채팅창에서 보고 왔던 이야기는 이게 그 정규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괜찮았는데 왜장 끝나고 이 선물 지수들이 파란색이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일단 당면 과제를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흐름대로 가볼까요? 궁금하시니까 네. 그죠? 당면 과제부터 그러면. 일단은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0.5에서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하웨이 이슈가 재부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하웨이의 수출,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거를 중단시켰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기업들이 그 하웨이에 수출을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보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는 걸로 이해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한 35개 기업 중에 기업들이 50개 정도의 품목을 이게 제출을 했거든요. 라이센스 취득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하웨이에 수출을 하고 그 수출을 통해서 뭐 어쩌저쩌고 뭐 매출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그 내용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몇주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단한 건도 승인이 안난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은 한건 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 쪽에서는 이걸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역 협상 카드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었는데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안 사주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하웨이 그걸 좀 라이센스를 지연시키겠다, 이런 미국 측에서 발표된 게 아니고요, 보도가 된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 이슈는 몇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나왔던 그거 아니에요? 미국의 이제 조달 시장에서도 그거는 이제 하웨이 한국 하웨이를 거부한다는 거. 거부한다. 예. 그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들 같은 경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거 지연시키겠다라고 했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돼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훅 빠집니다. 그거 쉽게 말해서 오늘 미국 증시라든지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니까 일부 차익 욕구를 자극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영향력은 크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뭐 다른 부분들보다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규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그 나오는 얘기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과 그리고 중국의 수출 지표의 호조. 이게 중국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지? 왜 미국 시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뭐 미국장이 이렇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보합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던 요인은 어제 그 인민은행이 위안화에 대해서 고시환율을 7위안 이상으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게 11년 만, 2008년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근데 이게 예상보다는 적었어요. 절하폭 자체가 예상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영내 위안화가 그 달러 대비 강세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에 따른 위안화가 안정을 찾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 또 하나가 있었죠, 어저께. 중국의 수출입 통계 잘 나왔죠. 수출을 증가라든지 뭐 수입도 막 그랬고. 어디다가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수출입 통계가 잘 나오다 보니 일단 뭐 어떤 식이었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아니라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일부 부각이 됐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잘 나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경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드레일리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계속 확대했죠. 그래서 더 이제 또 올라갔던 요인은 뭐였냐면, 지난주에 미국도 뭐 주간별로 이렇게 계속 미국 같은 경우도 농산물 같은 것도 수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농산물이 수출을 했는데 그걸 가장 많이 산 데가 어디냐면 그 대두. 대두를 가장 많이 산 데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이게 웃기죠. 뭐냐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8월 1일 날 발언한 게 뭐였냐면, 아, 중국이 그 대두 안 사니까 그 9월 1일 날 관세 발효할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내용도 뭐냐면, 미국이, 아니, 중국이 농산물을 안 사주니까 하웨이 이거 지연될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우리 대두 계속 산다니까? 근데 그리고 엊그저께 나와서 지금 그것도 비싸게 판다며. 그리고 이제 농산물, 그 옥수수하고 소고기는 시장 가격보다도 30%나 더 비싸게 사니까 그걸 거부했던 거였거든요. 아, 중국 사람들도 소고기 먹어요? 아, 그러면요. 요즘에 돼지고기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참치는 아직 안 먹죠? 아직은. 예, 참치를 먹게 되면 갑자기 또 큰일이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에 보면 지난주에 가장 많이 대두를 수입한 게 중국이라는 거죠. 누가 맞는 걸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드러나는 거짓말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의 하웨이와 관련돼서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시간 외로 지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러니까 위안화가 일단은 안정되고 있었고, 두 번째 그 미국 그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수출의 통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제 종가에 마감 그 동시효과 때 우리나라 훅 빠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돌림 현상. 그 다음에 그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가장 많이 샀다. 그러면은 뭐 9월 초에 있을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럼 오늘 우리나라 주식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막판에 또 하웨이 이슈가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하웨이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웨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거를 또 미국 나스닥 선물에 이런 것들을 빼고 있는 게 어디냐면 반도체 업종. 마이크론이나 퀄컴이나 이런 쪽이 한 1.5%씩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애플도 무역, 이렇게 돼버리면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애플도 한 0.5%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걸 보도가 되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게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 있던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이 바짝 올라가니까 또 단기 반등에 따른 매물 출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2%, 2.5% 정도 올라가니 거기에 대한 일부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오늘 상승해야만 될 이유들이 많은데 그 하웨이 이슈를 빌미로 해서 매물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도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국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안화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시장이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도 보면 그 외국인의 매물이 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외국인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이 과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좀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이제 그 다음 주 당장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잭슨홀 미팅은 그 다음 주고요. 다음 주에는 중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잭슨홀 베이다이어 회의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의 발언들, 발표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조용하잖아. 네. 그 왜 그러냐면 베이다이어 회의 때문에 거기에서 정책 결정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그 다음에 인민은행의
과연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중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미국의 그 다음에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자체를 좀 격하게 반응을 해버리면 위안화가 좀 약세폭이 확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온건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돼버리면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의외로 반등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FOMC 의사를 공개라든지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부각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부터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의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하면 안 되면 그 부분만 좀 챙겨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다음 주에도 결국은 위안화예요. 위안화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거고 오늘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위안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